여행하기 딱 좋은 계절. 덥지도 춥지도 않은 바로 지금이 제격인데요.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는 이 가을. 저와 함께 가을나들이 떠나보실까요? 바람이 가을꽃 만발한 이곳에서 오늘 제작진이 특별한 데이트를 준비했다는데요. 뭔가 색깔이 좀 너무 예쁜데요? 이야, 가을. 어떡해, 진짜. 피디님. 너무 좋아, 진짜. 오늘 만날 분 누구예요, 대체? 오늘은 종훈님이 주인공이에요. 이거 봐, 어저께도 꿈이 참 소트라니까 보니까. 오늘은 좀 호강하려나요, 정정우 리포터가? 오늘 머리 헤어스타일이 올백으로 넘어갔네. 7인 옆구리를 채워줄 저희 최초로 여성 게스트를 합니다. 드디어 좋은 날이. 드디어! 오! 그래서 어디 계세요? 드디어 왔어. 어디 계신 거야 대체? 진짜 얼마나 조그맣길래. 숨어 계신 거예요 지금? 자꾸 소중하신다. 자꾸 소중하셔서 안 보이시나? 어디 있어? 세상에. 자, 오늘 저와 함께할 게스트분. 외국 분이신가? 설렌다. 이야, 여기 계신가? 누가 있어? 너무 설레이신다. 자, 드디어 네, 저희 연애 프로그램 보는 것 같아. 짜잔! 네. 웃음의 의미는 뭐죠? 아닌 것 같아. 자, 다시. 아닌 것 같아. 아니야, 이거. 진짜. 여보세요. 맞다니까. 맞아. 바로 제주어 드라마 용심난 삼촌들에서 맹활약한 장영애 도민 배우입니다. 마치 있다 싶었는데 이분이군요. 부장님이셨어요. 에너지가 뭐 엄청나신 분이네요. 오늘 함께 나들이를 떠날 영애 누님은 외국어는 기본이고 자격증을 다수 보유한 능력자였는데요. 그런데 오늘따라 바람은 왜 이렇게 차는 거예요, 진짜? 아니, 무사마 씨, 실망의 수가? 아니, 너무 좋아요. 세상에, 오늘 보니까 오늘 아이템, 잠깐만, 여기 보니까 뭘 또 가지고 오셨어요, 여기에? 이건요, 문화관광 해설사는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자, 스위치를 온하고 띡 켜고, 뭐 영어로 막 말이 나올 거다. 네. 그러니까 말할 틈을 안 주네. 피디님, 저 오늘 잘하면 고정시켜 줄 건가? 아니, 고정이라도 제가 지금 여기 계신데 뭐. 아니, 고정하시옵소서. 자꾸 제 자리를 넘보는 거예요. 제가 고정입니다. 자, 아무튼 어디로 먼저 가볼까요? 저쪽으로? 이쪽으로? 어디 먼저 가보쿠가? 여기가 좀 더 이쁜 것 같아 보니까. 예뻐? 이쪽으로. 나보다 예뻐? 확실합니다. 이쁘다. 가자. 정말 시끌벅적하게 문을 열었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나들이 떠나보겠습니다. 들판을 곱게 수놓은 이 꽃의 정체는 바로 가을꽃의 여신 맨드라미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빨갛게 생긴 이 맨드라미가 이게 다 수탉 벼슬 있죠, 이렇게 벼슬. 이렇게 벼슬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개관화라고 해요. 개관화. 개자가 닭개자구나. 맨드라미 꽃의 꽃말은 바로 시들지 않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맨드라미 꽃을 찾아온 연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너무 좋다. 세상에. 이게 지금 뭐 꽁트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저 오름은 무슨 오름인고? 저 오름은 영애 오름. 어머나! 두 분이서 아주 호흡이 잘 맞으시네. 잘 어울려요? 네. 대본 하나 없이 눈빛만 보고. 가만 안 두켜이! 되게 하고 싶었나 봐요, 저. 이런 거 보고 웃으면 안 되는데 자꾸 너무 웃겨요. 정말. 근데 왜 맨드라미는 막 흔들고 있는 거야, 도대체? 더럽소! 로맨스는 끝! 다시 꽃두경 떠나보겠습니다.
이번엔 핑크 뷰입니다. 이건 왔는데 이게 미국 중부 서부에서 물건을 온 건데 이게 라틴어로는 머리카락 같은 머리카락 같 꽃이 딱 폈잖아요. 그럼 막 머리 막 나부끼는 것 같잖아. 특히 오늘처럼 막 바람 부는 날은 얼마나 머리카락이 막 나부감수가 머리카락이 너무 웃는지. 가을철이면 SNS에 빠질 수 없는 핑크 뮬리. 서 있는 어디든 포토스팟이 되는데요. 요즘 사진 찍을 어떻게 뭐라고 외쳐요? 김치? 요즘 포즈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 네. 이거 좀 지났어요. 아 지났어 그거 지났다고. 지났대잖아. 나 최근에 배운 건데. 분홍 억새라고도 하는 이 핑크 뮬리는 몇 해 전부터 억새와 함께 제주 가을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자, 가을나들이 인생샷 공개 들어갑니다. 또 하나요, 술래잡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죠. 오늘 나들이의 여러분, 어떠셨나요? 매번 저 혼자 있잖아요. 같이 하니까 뭔가 좀 호흡도 잘 맞고 뭔가 케미도 있고 프로그램이 되게 좀 더 잘 살지 않을까. 해볼만 한데요. 정종우님을 밀어내고 제가 한번 세상에 나서 볼까요? 들었어. 아니 누가 영민이는 좀 말려주세요 진짜. 아우 참 미치겠네. 아니 아까 사진 찍었는데 진짜 예쁘네. 빨간 노랑 막. 여기서 보니까 되게 예뻐. 멀리서 보니까 예쁘네. 아 이 제주의 가을 풍경이 참 좋은 것 같아. 이번엔 또 다른 가을 꽃을 만나러 갑니다. 네. 잠깐만 선생님. 마을에서 공부하러. 와. 잠깐만. 아이보다 와. 억새. 찍어야 돼. 와.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 햇빛 맞고 정말 은빛 물결이네. 저거 뭔가 큰 거 있어 보니까. 야, 용눈이 오름. 왜 용눈이 오름이냐면은 저 공중에서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용이 누웠던 자리 같았다 해가지고 용와 악이라고도 하고 문화부 시대가 용의 눈을 닮았다 해가지고 그래서 용눈이 오름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아 너무 좋다. 한 바퀴 더 타고 싶다. 아 나는 내리기가 싫어요. 나도 내리기 싫다. 어이 갈대잖아. 야 갈대. 야. 아니 갈대 아니. 갈대 아니잖아. 우리 옆에 있던 우리 장영애 선생님과의 좀 토크가 좀 많았는데 그 방송에 대한 야망이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되게. 그래도 리포팅만큼은 또 이제 또 정종우 리포터가 또 이제 한수위이기 때문에 위협이란 표현보다는 한번 지켜봐야겠다. 표정은 약간 안 좋아요. 스스. 자, 그래서 오늘 제주 함께 했는데 보니까 제주 하면 가을, 가을 하면 10월 아니겠습니까? 오늘 함께 오시니까 우리 아버님께서는 이제 선글라스를 딱 끼시고 왔는데 무엇이 가장 인상이 머릿속에 남았다? 첫 번째! 흑돼지. 이 용눈이 오르는 보고 생각나는 게 바로 흑돼지. 자, 두 번째! 억새.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저기 보니까 강아지가 하나 있... 강아지! 네. 우리는 이제 용눈이 오름을 보고 흑돼지와 억새와 강아지를 기억에 남을 수가 있었어요. 아, 그럼 레일바이크 타셔서 느낀 소감, 가을 풍경 이런 거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을에 이렇게 멋진 풍경인지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와서 이렇게 가을 모습이 제주가 이렇게 아름답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아, 내용이 좋아. 어떻게 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끼리 막 감탄을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표정이 안 좋아요, 계속. 영희 누님의 야욕을 뒤로하고 가을 여행의 하이라이트로 향했는데요. 바로 오름의 왕, 용눈이 오름입니다. 저기 용이 누워있던 자리. 용눈. 문화부가 몇 개라. 저 올라가서 확인할 수 있어, 몇 개인지를. 자, 빨리. 나왔다. 자, 좀 더. 와. 이거 보세요. 와. 이거 느껴야 돼, 이렇게. 와. 들이마셔. 제주 가을을 들이마셔. 아, 들이마셔. 와. 와. 이 뷰 봐요, 이거. 아, 진짜. 이거는. 야, 저 능선. 카메라에도 못 담을 것 같아, 이거. 와. 아, 이렇게 좋은 오름을 오르고 싶어도 못 오를 때가 있어. 왜 나 다리 멀쩡하고 이거 다 올라올 수 있지? 에휴,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번은 내가 가이드가 돼서. 갑자기 변신? 자연 휴식제라고 들어봤어요?
자연휴식제. 오름을 2021년부터 못 올라오게 했어요. 너무 많이 훼손이 된 거야. 2년 반 만에 모습을 드러낸 용눈이 오름. 너무 평화롭죠. 오름 정상의 선이 마음까지 정화되더라고요. 너무나 좋은 곳도 많지만요. 우리 주변을 잘 둘러보게 되면요. 이렇게 푸릇푸릇한 살아 숨쉬고 있는 우리 제주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가을의 아름다운 정취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클로징 해야 되니까 네. 잠깐만 뒤에 오세요. 내가 메인이잖아. 내가 잠깐만 있어. 안 돼. 나가 할 거야. 아니 내가 메인이잖아요. 여보세요. 네, 아 잠깐만. 여보세요. 잠시만. 자 그럼 같이. 자 합의했어요. 네. 클로징은 이렇게 해서 클로징 사이 좋게 같이 하는 걸로. 자 오늘 우리 제주 가을난들이 함께했던 저는 정종우 리포터였고요. 옆에 있는 분은 장영희입니다. 장자르 장여자입니다. 장자르는 동대우이기 장영희입니다. 감사합니다. 카메라도 갈 곳을 잃었어. 이상으로 가을난들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